교실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과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 행동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에 교육부가 학생부 기록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.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서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.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. 수업 중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눕고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은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습니다. 정상적인 수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은 교실에 남고 교사만 특별휴가 2일가량을 써 잠시 피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. 교권 침해 사례가 작년 2,200여 건에서 올해는 1학기에만 1,500건이 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. 더 나아가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깁니다.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을 해서 또 교육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.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학생과 교사 간 법정 다툼이 더 빈번해져 교사가 추가 피해를 보거나 기록이 남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겁니다.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기록 대상 행위와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